대세 배우에서 톱스타 고지로 승승장구하던 김선호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제했던 K 배우가 혼인 빙자와 낙태 강요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등장하면서죠. K 배우가 김선호라는 의혹이 커져가면서 김선호 차기작 관계자들도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. 김선호는 다음 작품으로 박훈정 감독의 슬픈 열대, 김덕민 감독의 도그데이즈, 이상근 감독의 도시의 데이트 등 영화 3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직 3편 모두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기에 영화 관계자들은 빠르게 손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연기력과 비주얼, 흥행력까지 모두 갖춘 대세 배우 김선호를 의혹만 가지고 당장 놓칠 순 없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고 의혹을 감수하며 진행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크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. 슬픈 열대의 경우에는 당초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종영 후 곧바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. 이에 대해 김선호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은 긍정 검토 중이었다.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김선호가 새 작품에 캐스팅될 수 있었던 건 그간의 건강하고 선한 이미지 때문입니다. 김선호는 영화 필모그래피가 없던 배우지만 연이어 새 작품의 주연으로 발탁될 만큼 영화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배우였죠. 하지만 여성 A씨가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고 K 배우에 대해 폭로하고 K 배우가 김선호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더 이상 김선호의 건강하고 선한 이미지가 관객들에게 통하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. 한 영화계 관계자는 캐스팅이 확정된 상황일지라도 촬영까지 기간이 남았다면 현재의 리스크를 안고 계속해서 진행할 제작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이미지가 워낙 좋은 배우였기에 관객들의 실망감과 배신감도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시작도 전에 거대한 풍랑을 만난 김선호 출연 예정작 3편, 친근한 동네 오빠인 줄 알았던 배우가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관객들을 휴먼 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색깔을 보여주며 쉼없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여겨졌던 김선호의 활동에 제동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.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김지원의 인서트.